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온 가족이 신나게 달리고 구르고 즐기는 화합과 단결의 장.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가을 운동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즐거운 운동의 날을 따라가 봅니다. 아무나 이겨라! 와, 정디! 와, 홍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만국기 펄럭이던 하늘 아래 열리던 가을 운동회 우리 정말 설레게 했잖아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막 함성도 지르고 손목에 도장도 찍고 점심시간이면은 치킨과 김밥도 시켜 먹던 그 설레던 추억, 아 너무 그리운데요. 아 여러분 그 운동회가 지금도 가을이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원주시 가을 운동회! 청명한 가을 하늘에 펄럭이던 만국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운동회가 있었잖아요. 바로 오늘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시끌벅적 작은 축제, 가을 운동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처음 이게 열리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단체 운동회들이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운동회가 점차 희미해지고 이렇게도 하지 않고 소규모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초등학교에서 할머니도 오시고 어머니도 오시고 크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의 이제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족 운동회잖아요. 네. 제가 등본상 1인 가족입니다. 1인 가족인데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가족이라도 이제 1인 가족과 1인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른 의미의 가족도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은 되게 다양한 가족이 발생하고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딱 국한되지 않고 3세대면 3세대, 2세대면 2세대, 뭐 친구끼리 모인 가족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저도 참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꿈이었거든요. 진짜 이런 운동회 참가하는 게. 이런 가족 운동회 성과가 또 있잖아요. 네. 이 가족회를 통해서 운동회를 처음 경험해 보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어머니들도 이런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에 처음 참가하셔가지고 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돼서 좋다는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사전 접수된 180가족이 이곳에 모여 팀을 이뤘는데요. 푸짐한 상품으로 승부욕 불타오르고, 먼저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각오부터 들어볼게요. 아, 이렇게 가족 운동회 진행하시는 세 분 제가 모셔봤어요. 네. 원래 운동회는 이 진행자분들의 텐션이 네. 엄청난 효과를 보잖아요. 저희가 떨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시 오시는 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텐션을 높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이 각 팀의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행복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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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요. 저는 사랑팀이지만 제가 지는 걸 싫어해서 저희 팀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팀 화이팅!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랑팀 화이팅! 아, 가족 운동회 자, 그럼 멋진 승부를 향해서 달리는 그 열띤 경기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만으로 신나고 즐거운 가족 운동회. 엄마들의 종목, 아빠를 위한 종목, 아이들 경기에 가족 모두가 합심하는 경기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온갖 종목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니, 운동회 나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솔직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운동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들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어떤 종목에 제일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개주. 하이라이트 개주. 아, 네.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 이 가녀린 다리로?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네. 가족 운동회잖아요. 네. 진짜 말 그대로 3대가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 옛날 운동회 하면 네.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때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비 올까 봐 밤에 나와서 하늘 쳐다보고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그러고요. 아버님은 운동회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운동회 하면 기억이요? 비슷하지 뭐요. 뭐든지 하면 잘 못해가지고. 광석이네 화이팅! 와니 와니 니니 가족 화이팅! 화이팅! 운동의 날
사람들답게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는 시간, 추억의 먹거리가 함께하는 점심시간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재미있는 부대 행사가 아이들의 눈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어주네요. 응원상을 받으셨다고? 네. 아니, 이스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분! 도대체 어떤 응원을 하신 거예요? 아유, 그냥 애들이 달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열심히 흔들었을 뿐이에요. 뭘 흔드신 거예요? 몸을 흔들었죠. 흔드신 거예요? 네. 응원상 받을 만하시네요. 네. 아, 세상에. 아, 운동회 오늘 다 같이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원주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보기 좋고요. 특히 과적이란 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요즘 같이 이렇게 핵가족 시대에 이렇게 가족을 모아서 체육대를 한다는 게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원주 사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창녕에서 딸내 집에 놀러 왔어요. 거기서 놀러 와가지고 이런 행사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아, 멀리서 오셨는데 또 네. 오늘 도란도란 즐거운 날 오셨네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처음 보는 가족도 멀리서 온 가족도 모두 한 팀이 되는 즐거운 날이죠. 태권도 공연으로 분위기 뜨겁게 달궈주고 2부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벤트 게임에 깜짝 선물로 덤까지 받은 기분. 결혼은 경기 이어지는데 운동회에 빠질 수 없는 종목 줄다리기를 끝으로 모든 경기가 마무리되고 우승팀에 대한 시상과 행운상을 거머쥘 가족이 발표되는 순간 아빠도 딸도 그냥 신나게 흔들어버려. 아니 오늘 이 가족이 여기 운동장에서 제일 눈에 띄셨거든요. 네. 막 등에 글자가 있어요. 한 번만 뒤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저! 네, 아니, 여기 뭐야? 팬. 아니, 뭐 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아니, 무슨 구호마냥 다 외웠어요. 네네. 제가 봤어요. 봤는데 네. 오늘 상을 그냥 아주 휩쓸어 가시더라고요. 네. 오늘 네, 중요한 거 뭐예요? MVP는 못 받았지만 네. 여러 가지 또 쏠쏠하게 네네. 받아가셨잖아요. 네네. 오늘 운동회 어떠셨나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 여기 같이 행사 준비해주신 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운동회 이제 즐겁게 마무리하시는 네. 거예요? 뭐 네. 아쉬운 거 없으세요? 아쉬움은 저희가 아빠들이 너무 져서 이번에 아쉬움은 다음 운동회를 또 기다리게 하죠. 개주를 기대했던 저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개주에는 뛰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계속 뛸 거예요. 나엘이 이 나쁜 개집에 1등을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뛴다는 것. 그게 즐거운 날, 가을 운동의 날입니다. 지금 김치 미지는 엄청나게 상승됐죠. 그리고 김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또 김치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싶어하는 지금 때예요, 지금요. 그리고 한국 사람만 보면 김치 있어요? 이게 인사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미지는 이제 김치에 대한 그 이미지는 많이 부각이 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국 전통 발효김치를 과학의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하는 전통 발효김치 생산회사입니다. 김치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배우자가 김치를 참 잘 만든다는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걸 사업화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서
김치 사업을 하게 됐는데 배추, 고춧가루, 기타 부재료를 다 국내산을 쓰는데요. 김치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천일염. 멸치젓갈의 경우에는 총 2년 이상의 발효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요. 모든 살은 다 사가서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에서 저희 도달했을 때 가장 향과 맛이 탁월했다. 그래서 그런 젓갈류들을 저희는 김치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김치를 해외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김치로 보내기 위해서는 발효를 지연시키는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김치 연구소하고 5년간에 걸쳐서 종균을 개발하게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미래형 김치라고 하는 기능성 표시 김치, 기능성을 함유된 김치를 연구 개발하여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김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수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사정화에는 그런 밸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는 현재 3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이렇게 3개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일본, 태국, 베트남, 캐나다 총 4개국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른 공장들도 사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와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 김치는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고 있는 김치, 한국산 재료를 100% 사용하는 김치,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는 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김치가 세계화는 됐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유통하시는 분들 또 소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한국산 김치 맛을 찾게 되는 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분들로부터 굉장한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한국적인 김치, 그 다음에 가장 사람 인체에
도움을 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김치를 생산하고 싶고요. 또 그걸로 전 세계를 누비고 싶다. 저희는 김치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발효 김치의 세계화를 목표로 합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 거친 물살을 헤치고 숨을 참아가며 가족의 생기를 위해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남들의 진한 삶의 모습이 새겨진 사진을 만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 평화지역 아트센터. 바다 내음 가득한 사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몇 년 전부터 해남 사진을 찍고 있는 이진수 사진작가.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해남을 찍을 생각은 안 했고요. 이제 다른 걸 찍다가 우연히 1세대 분 한 분을 만나서 해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 이 해남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야 되겠구나. 15명 정도가 계시는데요. 1세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때는 한 10명 미만 정도였다고 그러시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해남 분들이 한 분이 이제 시작을 했다가 소득이 많고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니까 이제 저것도 돈벌이가 되는구나. 그리고 남자가 해도 뭐 괜찮겠구나 하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점차 이제 사람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5년 전 처음으로 해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이진수 작가. 힘들게 삶을 이어온 1세대부터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해남의 길을 걷고 있는 2세대와 3세대까지 그들의 강한 생활력과 멋진 모습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원래 이게 고성 지역에 옛날에는 그 철천망이 해변가로 쭉 있었어요. 그래서 해녀들도 그 이렇게 해변가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구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당시 1세대는 이제 좀 깊은 물에서 이제 해녀가 떨어져서 했는데 물에 올라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제 해군이나 경비 이런 쪽에서 발견을 하고 배가 와가지고 이제 그 뭐야 잡아가는 거죠. 의심되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총도 맞을 뻔 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목숨을 건 물질, 그들은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지켰던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힘들어한 모습은 제가 이번 전시에 뺐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좀 그 자기가 어떤 그 힘든 표정을 보여주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뺐고요. 특히 애착이 가는 사진이 있다는데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은 배에서 이제 그 물질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엄마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엄마의 어떤 그 해녀복을 입은 것을 좀 다듬어 주는 과정입니다. 아들이. 여기는 저 그 3세대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이제 성게를 잡으면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제 들어 올려 주는 장면입니다. 작품들 사이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1세대 해남들이 실제 사용했던 작업 도구들입니다. 변변한 장비 대신 의지할 거라곤 오직 이런 기구가 전부였죠.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기 순간도 뛰어내리시길래 저거 여기 보시면은 금방 나오셔서 아주 힘들어서 좀 쉬고 있는 자세. 예. 전시장을 찾은 특별한 손님은 바로 사진 속 주인공들. 처음 했을 때는 제 기억에는 아마 17인가 18에 아마 시작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 저런 이 고무옷이 나왔을 때 아마 그 거의 1세대가 거의 한 7, 8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제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 뭐 바위에서 바로 들어가지만 대진 같은 경우는 제 북단이라 어선을 타고 나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옛날 같으면 또 간첩으로 또 오인도 받고 군 정군에 막 비상도 걸리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려서부터 물질을 했으니까 지금도 몸이 허락하니까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힘들죠. 처음에 이제 적응 안 돼가지고 깊은 데 못 들어가고 아직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깊은 데 못 들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통도 많았어요. 이제 목에 피도 나고 귀에 고름도 나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 물건 있을 때 나도 생각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하다 나올 때 이 뒤에 이제 납 같은 것도 이제 바위에 걸려가지고 안 나올 때 그 요령 없으면 또 그 힘든 그런 과정도.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먼 바다 깊은 물속 오로지 내숨에만 의지하는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이었습니다. 바다 나와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민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그렇게 해 준다 그러니까 또 제 생각은 굉장히 또 좋았고 한번 찍어보자. 뭐 어차피 사람 살아가는 다 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찍게 된 거죠. 경계심 가득한 해남들과 친해지고 카메라에 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네요. 힘들었죠. 일단은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먼저 소통을 좀 해야 되고, 제가 또 이분들한테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해 안 되게 하고. 6시부터 보통 10시 반 그 정도. 있죠. 좀 찍히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시니까. 해남들을 위해서 찍는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죠. 고단하지만 행복하고 보람차지만 때론 두렵기도 한 바닷일. 일터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처음 마주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좀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치더라고요. 살려고 노력 많이 하는구나. 다들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저 해녀하시는 분들은 남편분이나 자식들이 걱정하고 해남하는 분들은 집사람이나 자식들이 걱정하고 다 그렇죠.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아들들이 잘 살아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물질로 저희를 이렇게 키우시고 다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컸고 어머니 이제 보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집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충을 느끼며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이가 돼버린 작가와 그의 모델. 내년도의 계획은 저 협조를 잘해 주시니까 그 3세대하고 2세대의 어떤 그 소통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3세대들이 이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2세대 분들은 이것을 계속 얼마나 하실 건지 그래서 이제 2세대하고 3세대를 잘 어울리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고성에서 활동하는 해남 문화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해 왔는지도 모르죠. 이젠 그들의 삶이 곧 지역의 문화 가치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바다와 함께 늘 평온하길 기원합니다. 자그마치 7개월. 정원박람회의 기나긴 여정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정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질까요? 오늘은 사람이 머무는 정원, 우리의 기억이 스며든 정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조경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2013년 정원박람회 때 또 자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고 네. 10년 후에 열린 2023 정원박람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나무들이, 자연이 그 사이에 많이 성장하고 풀어지고 그래서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3년과 다르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가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공간이 됐고 제가 자랑컨대 지금 전 세계에서 정원 박람회 그리고 정원으로 만약에 지구 대표를 뽑는다고 하면 네? 순천만 국가 정원과 정원 박람회를 꼽고 싶어요. 이 지금 보이는 호수 공원과 이 뷰가 세계적으로도 흔한 뷰는 아니죠, 이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사실 여기 그 찰스 쟁스라고 하는 정원 예술가 작품이 이렇게 순천시의 지형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순천시의 전체적인 지리를 이 공간에다가 축약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저는 같은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네.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저 보세요. 네. 저렇게 걸어 올라가세요. 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참 신비로 그렇지만 걸어가시는 분들도 그냥 생각 내려놓으시고 제일 그 순천에서 제일 높은 봉화산을 의미하는 네. 그런 그 제일 높은 정상부로 올라가서 또 내려다 보시고 참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서. 오늘은 햇볕하고 너무 조화롭게. 그러니까. 와, 지금 이 코스모스가 네. 단발했습니다. 진짜 황홀한 그 네, 황홀감 네. 그 자체인 것 같은데 네. 이 공간이 더 예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뒤에 흐르는 물인 것 같아요. 네, 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흐르는 계류는 상당히 그 계류가 길거든요. 근데 그 수질, 네. 수질도 아주 뛰어나고 주변의 바위나 이런 모래밭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좀 더 역동감 있는 경관 그리고 살아있는 경관 그걸 보여주는 데 아주 중요한 매체예요. 그래서 제일 인기 많은 네. 공간 중에 하나가 저쪽 네. 말씀하신 개울길 광장이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세요. 이런 경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 지금 행운인 것 같아요. 저렇게 그러게요.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교수님 얘기도 궁금한데 네. 이 조경학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가요? 일단은 고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자연을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정원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민,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정원사가 되면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중심에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아무리 권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그 권위일 것 같아요. 많이 관심 가지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살짝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가이드 해드리고 이런 느낌인 것 네. 같기도 해요. 정원에 오세요. 행복이 삽니다. 아, 이걸 처음부터 캐치프레이즈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교수님이 국가정원 내에서 이 공간은 좀 특별한 것이 가든쇼 현장인데 그렇죠. 정원 디자이너, 작가님들의 손길이 거쳐져 있는
전문적인 공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곳들 중에는 교수님이 뽑기에 어떤 정원이 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워낙 저 훌륭한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그 작가들마다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어떤 것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백지작 한 장 차이입니다. 네. 단지 그것이 얼만큼 자기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잘 어필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정원박람회에서 이 가든쇼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예. 가든쇼를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정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쇼 하는 것처럼 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 쇼가든인 거예요. 어찌 네. 보면 앞으로의 이 정원은 이런 식의 정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원박람회 구경 오신 분들 또 순천 시민분들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보는 눈이 아무래도 조금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원을 바라보는 네. 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깊은 기억으로 자리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개인이 그 어떤 경관에 대한 수용력, 수준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나중에 사회적 수준까지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 세상에 대한 가치관 이걸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되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 이 정원이 최우수 정원으로 뽑힌 곳이거든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잘 돼 있네요. 전문가적인 견해로.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갯벌과 갯강, 순천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구현하셔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어필을 하셨고, 네. 또 이게 이제 그 완성도 수준의 문제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잘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정원에서의 네. 공연 최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들었는데 저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국가 정원이 앞으로 그럼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남겨지면 좋겠는지도 듣고 싶거든요. 보여지는 정원, 그리고 보고 가는 정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점은 그 정원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네. 한 발짝 정원에 가까이 가는 그런 원 스텝 포워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원에 감사합니다. 영양가 많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우리 식탁에서 반찬으로 자주 만나는 가지. 나물, 볶음, 찌개, 전까지 외국에서도 가지를 활용한 요리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가을철이 제일 맛있대요. 설이 올 때쯤 돼서 제일 맛있대요. 맛도 멋도 가지가지인 춘천 가지를 만나봅니다.
비옥한 토양 때문에 맛 좋은 감자와 배추가 많이 나는 춘천시 서면. 재배 면적이 크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서면의 특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밭으로 가시죠. 올해로 15년째 가지 농사를 짓고 계신 변경실 사장님. 남편 따라 춘천에 정착하면서 어느새 베테랑 가지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봐봐요. 이게 지금 한나무거든요. 응. 한나무에서 이만큼 온 거예요. 지금 다. 이게 한나무예요. 지금. 그러면 이 양이 한나무에서 250개 정도? 250개에서 30개, 300개 정도? 반들반들한 보랏빛 속에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가지. 하지만 물컹거리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강한 채소이기도 한데요. 가을에는 알이 차요. 얘도 똑같이. 알이 차서 가지가 맛있어요. 설이 내려올 때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꼬세요. 씹으스를 단맛이 날걸요? 그래서 살 빼는 사람은 거의 이거를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가지를 수확하고 지나간 길에는 가지 잎들이 수북한데요. 가지를 따고 이렇게 잎을 같이 따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거 따면은 옆에 있는 주위를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지를 치기를 많이 해죠. 따면서. 얘네 가지 이파리가 여기 다 까시예요. 가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람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작쓰작 해주면 여기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에 막 태풍 막 오고 그러면은 가지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게 다 가지 이파리에서. 얘가 바람 불어도 쓰러지진 않아요. 지금 이 가지가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핀이 요 X자 있죠? 여기다가 끈을 끼워서 이렇게. 그럼 얘가 서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잖아.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출하되는 가지.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하루에 1cm씩 쑥쑥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야 좋은 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변경실 사장님이 키운 가지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마요네즈 500g에 설탕을 1kg 500g을 넣어요. 그러면 가지가 뭐 하냐면은 코팅딘 되면서 윤이 나면서 단맛이 나면서 매끈해요. 그냥 밥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뭐 칼슘도 먹고 그런 데다 거기다 영양제도 먹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얘네도 마찬가지 영양을 줘야지 건강하지 영양 안 주면 건강하겠어요? 15년 동안 가지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터득한 비법들로 품질 좋은 가지를 생산하는 변경실 사장님. 자식 마냥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한 5, 6년 전에 우박 한번 왔었죠. 우박 한번 왔었는데 이 가지가요 싹 망가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억울해갖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 일터가 없어지고 맨날 그 습관이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5시에서 5시 반에 나와요. 우리가 새벽에요. 해만 떨어지면 나오니까. 근데 딱 달라고 보니까 가지가 다 전멸을 해서 망가지니까 나중에는 좀 억울하지.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는 남편. 자랑을 하면서 드세요. 예, 맛있게 잡세요. 맛이 어때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가지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되는데요. 말리면 가지의 식감이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가지를 모양이 이쁘죠. 우와. 이게 어제 썰어놓은 거예요. 어제. 예, 이게 하루미 나와요. 바람으로 말리면 새파래져요. 그래서 깔이 죽지 않는다. 와, 양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얘가 덜 말리면 눅눅한데 완전 바삭바삭해. 소리 나죠? 얘가 완전히 건조해서 1년 내내 둬도 썩지가 않아요. 가지 농사 전문가답게 가지 요리도 요리사 못지 않은데요.
가지 하나로 뚝딱 차리는 밥상. 흔히 먹는 된장찌개에도 가지가 들어가면 더 감칠맛이 나고요. 은근한 불에서 볶는 가지나물. 가진 양념과 파를 듬뿍 넣고 들깨까지 넣으며 진한 양념 맛과 함께 맛있는 가지나물이 완성됩니다. 특히 가지는 들기름과 궁합이 좋은데요. 들기름에 구운 가지와 양념장을 함께 곁들이면 맛 좋은 가지구이가 됩니다. 가지를 안 좋아하던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지나물 제조해요. 나물 봐요. 옛날 시대는 삶아서 이렇게 꼭 짜갖고 못 찾잖아요. 그걸 싫어하고 이렇게 은근히 볶는 걸 좋아해요. 얘 자주 해주지? 맛있어. 가지의 또 다른 변신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춘천 육림고개입니다. 정통 이탈리아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한 레스토랑. 외국에서는 가지를 어떻게 먹을지 궁금한데요. 가지와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가지 라자냐라고 하네요. 가지를 전날에 한번 소금에 좀 절여 놓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지 자체가 수분이 많다 보니까 수분을 좀 빼고 하루 정도 소금에 절여 놓고요. 그 다음에 절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잘 짜서 이제 기름에다가 튀겨서 튀긴 다음 노릇하게 이제 튀긴 다음에 이제 키친타월에 이제 기름을 잘 뺀 상태입니다. 파스타면 대신 구운 가지가 주 재료인데요. 정성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흔히 먹던 가지가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가 됩니다. 바질이라는 허브를 이제 골고루 잘게 좀 작게 잘라서 올려주면 되고요.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줍니다. 가지와 치즈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 가지와 토마토 소스, 치즈를 층층이 쌓아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올려준 다음 오븐에 넣어 구우면 가지 라자냐가 완성됩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처음 이 음식을 접했던 것도 이탈리아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뿔리아라는 지방에 사는 친구였는데 어머니께서 만드신 가지 라자냐를 이제 고향에 갔다가 와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먹고 가지 라자냐 이제 가지 음식인데 제가 생각한 그런 맛이랑 좀 너무 다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기억을 다른 손님들도 같이 이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그 음식을 이제 저희 준비 메뉴를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머금고 쑥쑥 자란 가지. 진한 보랏빛 속에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득 담은 웰빙 채소인데요. 가지가 맛없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요리 방법에 따라 식감도 좋고 맛있게 변신하는 가지 요리들. 오늘 저녁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지 요리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